굉장히 멋진 사진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감동이 되어지고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더욱 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두손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라면은, 경배하는 사람이나 또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바람이죠. 수많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더러움이, 야욕이 가득 차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예배에, 그 사람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만일 그리스도 십자가,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워져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손 들지 않더라도 고개 숙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외적인 것에 가치 판단을 두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또두손 들고 찬양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교회가 뜨거운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외적인 것으로 교회를 또 나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신앙도 가만히 내가 어떠한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때이 외적인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나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너희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의 말들, 교만한 말들, 잘못되어진 행동들, 그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과 능력의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지금 잘못되어졌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행함들이 무엇인가 사람을 쫓고요. 또한 이제 5장부터 나오지만 음란한 그런 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을 보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 내가 잘하고 못하고 어떠한 내 행위,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행한 대로 어떠한 받는 보상들입니다.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요,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잘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홉 개를 잘한다라도 사람은, 우리들의 마음은 미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말 잘하는 것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능력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로 인하여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가? 죄와 싸워 나가는, 죄를 이겨내는, 죄를 극복하는 그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 말이라는 것은 온전히 다 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은 죄를 극복하는,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러한 능력,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런 능력인데, 이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믿음으로 이 세상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없이 무엇인가 잘하고 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바른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겨내는, 죄를 극복하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또 죄로부터 벗어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나는 오늘 어떠한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삶인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죗덩어리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깨닫는 건 그것이잖아요.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고 이 곤고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내게 능력이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나는 오늘 죄를 이겨내고 죄를 극복하며 거룩한 길, 영광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언약해 주셨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기록해주시고 중심에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부인하고 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뤄낼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놀라운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그 말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죄와 상관없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부인하고 죄를 뿌리치고 새롭게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한다라는 것이죠. 부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헤아리면서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지를, 그래서 그 능력으로 정말 기이한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죄를 이겨내며 죄를 극복하며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 돌이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